소복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집무실 앞입니다. 굳게 잠긴 문을 두드립니다. 답은 없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런 세상인 줄 알았으니 엄마가 너를 같이 말았어야 되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소방구조대도 올라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다음 날엔 유족을 피해 이른 아침 몰래 출근했고 9일에는 연차, 12일에는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유족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업무가 방해된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출근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박 구청장은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이 어디 있는지는 밝힐 수 없고 공식 일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하수입니다.